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 공업고등학교에 전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소개하는 글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고교 후배들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논란이 된 것은 동문마당 코너. 이곳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고 표현한 글이 이틀 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를 실천했다며 전전 대통령을 한국 정치 민주화의 불멸의 초석으로 소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과오는 빠진 채 이런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졸업생들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문이라고 한들 뭐 과거에 했던 잘못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일꾼으로서 뭐 우리가 뭐 지켜주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게시물은 누군가가 동문회 80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사해 2010년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동문회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한 끝에 전전 대통령의 이름만 남겨놓고 문제가 된 글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대통령 관련되는 내용만 둘다 전두환 노태우 관련 그런 내용만 쓰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공고는 2010년 동창회 체육대회 때 학교 운동장에서 전전 대통령에게 큰절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전두환 자료실을 개관했다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신문 황수영입니다. 새누리당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최경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내 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주자들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은 8일 오전과 오후 각각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새 정부 초반 대선 공약을 입법화하고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 이주영 의원은 대선 기획단장을 역임한 신친박으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에서 친박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두 의원은 러닝메이트이자 정책 위장 후보로 한때 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영남권 인사와 손잡았습니다. 경남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경북의 3선인 장윤석 의원과 대구 출신인 최경환 의원은 울산 3선인 김기현 의원과 한조를 이뤘습니다. 친박계 후보들의 맞대결 구도가 그려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동시에 박심,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표면 위로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들은 입학 예정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을 출제할 수 없게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반드시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 학습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선행 교육 유발 시험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 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 출제를 할수 없게 됩니다. 또 학교별 입학 정형을 시행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를 비롯해 국제중도 입학 전형에 대해 선행 학습 영향 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지역대학 전 현직 총학생회장들이 독도 홍보 서포터즈로 나섭니다. 지역대학 전 현직 총학생회장단 23명이 경북도 영리도 독도 서포터즈로 위촉됐습니다. 영리도 독도 서포터즈는 대구 경북 지역 9개 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의 현실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청년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발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교내에서 독도 동아리를 구성해 독도 연구와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도정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제41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어르신 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8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효행자와 노인복지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로 효행자 국무총리 표창은 이경호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김성태, 박선희 씨 등 총 8명이 받았습니다. 또한 문경시 실버체조 교실팀과 시립 어린이 무용단의 댄스 공연, 인기 가수의 흥겨운 축하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이맘때쯤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